좀 살짝 놀랐어요. 통일부가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통일부가 놀고 있게끔 왜 1년 동안 만드셨습니까? 그 통일부가 놀기 시작한 건 문재인 정권 때 이미 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는 분하고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저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게 의견이 다른 거야 뭐 당연히 토론의 전제이긴 한데 의견이 달라서 평행선을 날리거나 더 멀어지는 토론을 하려고 토론을 시작한 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접점이 어디가 있는가. 근데 오늘 토론은 유독 예, 평행선 이상으로 멀어지는 토론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이제 많이 좀 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로 그 87년 헌법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헌법 안에서 이른바 이제 자유민주적 가치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 질서가 이제 좀 폭넓게 그 진보다 보수를 막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근본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근데 그 나오는 그 목소리는 이른바 우리 뭐 극우라고 표현하든 어쨌든 헌정질서하고는 약간 벗어나 있는 그렇다고 헌법을 먹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그냥 외곽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목소리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마 이제 두려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냥 일부 한낱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를 단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주변부의 목소리라는 얘기잖아요.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목소리다라는 거였는데 아 이게 중앙 정치 되게 중요한 어떤 지지 근거가 되고 담론의 어떤 내용이 됐구나라는 면에서 좀 약간 경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가 충분하게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타협의 여지를 좁혀놨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뭐 다양한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제 그랬는데 가장 좀 이렇게 온건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시는 쪽은 아까도 이제 고민정 의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자유총연맹이라고 하는 단체의 원래 속성상 이쪽이 이제 반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거기에 대한 창립연설회에 가서 한 얘기니만큼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반공을 위주로 예, 좀 우리 국가가 좀 안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정도가 이제 그나마 온건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냥 정말 대통령의 본심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는 일정 수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반공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안심시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라고 문제 하는 거죠. 뭐 저는 일부는 뭐 타당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온 발언이 이를테면은 이게 좌측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그 발언이 극우로 보이는 거다라는 거로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해석이 여전히 좁혀버린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그 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간첩 발언을 한 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그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제 결국 최종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이게 단순히 야, 너 간첩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냥 약간 수사학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냐.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으로 생각한 거냐.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서 말해서 그렇게 그런 정부를 구성했던 또는 지지했던 국민들 절반에 가까운 그런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반국가 세력에 동조한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헌정 질서의 어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정치적 수사라든가 특정 단체를 존중해서 하는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대통령이 연일 좀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보수적인 지지층들을 보고 하는 행동인데 보수적인 지지층 가운데서도 아주 전통적인 좀 더 극우적이거나 강보수적인 그런 지지층을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일단 한 가지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장관 책임 장관 체제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세 차관 체제로 운영하겠다. 다시 말하면
청문회 통과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가 직접 데리고 일해봤던 그런 사람들이 차관으로 가가지고 공무원 세계를 딱 장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차관에 의한 인선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건 대통령이 직할 통치하겠다는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체제상 대통령이 직접 각 부장관의 어떤 일들을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좀 무서워지는 거죠. 대통령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로 인해 움직이게 될 그런 분들, 실세 차관들에 의해서 각 부처를 장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국가기구가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기구로서가 아니라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일부의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구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은 저는 우려가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를 일주전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네. 예.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직접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 입으로 직접 자신의 국정운영철학은 뭐고 내가 왜 최근에 이런 인선들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한거 운영을 해보겠다. 이른바 3대 기억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해줄 때가 좀 오지 않았나. 이 골은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게 약간 퇴행적으로 이념의 강이 더 커져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정치적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뭐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뭐 조상묘라도 판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겠죠. 예. 저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판단되리라고 봅니다. 예. 총선 때 판단될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 좀 이후에 한 10개월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으로 좀 판단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만든 토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